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의 조합원 무자격자 파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조합원 무자격자가 상당수 드러났는데도 조합장 선거가 강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사람은 772명, 전체 조합원 1,920여 명 가운데 40%였습니다. 또 김천축협은 전체 2,350명 가운데 930명이 가축을 기르지 않고 있고 경기도 여주축협에서도 560여 명이 무자격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확인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농협중앙회는 가축을 기르지 않는 조합원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선거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거에 제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락하니까 조사가 안 되니까 이 자리 자체를 그럼 안 됐으면은 보류하자 이래가지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난해 농수축협 조합원 실태 조사에서도 17만여 명이 무자격자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만일 무자격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한다면 당선 무효 소송 등의 후폭풍은 불보듯 뻔합니다. 선거 뒤에 부정선거라는 의혹 또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거를 중단하고 농협 바로 세우기 연대회의 등의 시민단체와 상당수의 축산농민들은 이 같은 혼란을 감안해 줄기차게 선거 연기를 요구해왔습니다. 무자격자가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